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저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A리스트라는 가방 브랜드와 함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 약간의 컨셉이 있어요. 혼자서 하프들 열심히 다녀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메고 갈 가방이고요. A리스트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A리스트는 모던 클래식한 무드의 가방 브랜드입니다. 캔버스와 여러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가볍고 실용적인 가방 브랜드인데, 그러면서도 클래식한 무드를 놓치지 않는, 함께 가져가는 그런 브랜드예요. 오늘 제가 메고 갈 가방은 짜란! A리스트의 미니 타이티 나일론 숄더백입니다. A리스트 이번 시즌의 메인 제품이에요. 제가 이 가방을 딱 보자마자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느꼈던 게, 일단 보시기에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약간 각져 있으면서 좀 묵직할 것 같잖아요. 요걸 딱 들자마자 진짜 하나도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가볍다. 와, 진짜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무게감의 가방이에요. 그리고 원단은 비건 가죽과 나일론 원단이 들어있어서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요. 가방 빠르게 소개를 드리면, 나일론 원단에 뒷주머니 있고요. 뒷주머니도 그냥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로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뒷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자석이에요.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지퍼 포켓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수납용품들 넣을 수도 있고, 안주머니 하나, 그리고 수납이 꽤 많이 됩니다. 바로 이해하시기 쉽게 아이패드를 넣어볼게요. 아이패드 넣으면 펜슬자로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이 정도 크기. 살짝 튀어나오지만 충분히 들어간다. 다른 지갑, 카메라, 쿠션 모두 들어가고요. 이렇게도 들고 다닐 수가 있고, 저는 오늘 책을 가지고 갈 건데, 저 이거 샀어요. 이번에 출간하셔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를 넣으면 책이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책 넣으면 자석 딱 닫히고 완전 알짜배기로 들어갈 거다 들어가면서 슬림함. 이렇게 해서 주머니 쏙 넣고 딱 잠그면 오늘 외출 준비 끝. 처음에 포장 받으면 이렇게 더스트백에 같이 들어있고요. 지금 안에 다 들어갔는데 각이 안 무너졌죠? 오늘의 착장룩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게 롱원피스라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는 기장이 꽤 길고요. 등에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뻥 뚫렸죠? 되게 무난해 보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룩이라서 마음에 들고, 타이티 미니 나일론 숄더백 요거를 메고 갈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멍이 여러 개라 가지고 기장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좀 길게도 가능하고, 저는 어깨에 편하게 메고 싶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을 해봤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해리단 길 가볼 거고, 이렇게 나가볼게요. 출발해보겠습니다. 퉁퉁퉁퉁. 여러분, 저 해리단길에 타이백 스트립 여기 왔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주차장에 주차 마치고 지금 이제 본격 해리단길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해리단길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루프트 맨션이라고 소품샵에 한번 가보려고요. 몬스테라 분갈이 화분이랑 스크런치 샀어요. 넘예 넘예. 여러분 저 구독자님 만났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오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제가 막 아끼는 영상 보면서 보자 했는데 네. 저희 숙소랑 조금 가까운 곳이 없어서 어디 갔지?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커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다 진짜 이거는 찐팬입니다. 저는 보시면 보이죠? 다 빨간색 다 봤어. 다 봤어요. 대박. 저 진짜 이렇게 다 봅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커피 마시고 해운대 바닷가 왔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화분 사고 나오는데 구독자님 만나서 커피 같이 마시고 이제 헤어졌어요. 여행 오셔서 또 다음 일정을 가셨습니다. 되게 반가웠어요. 매트 챙겨왔습니다. 잠깐 앉아서 시간 보내고 가려고요. 이렇게 한번 앉아봤습니다. 요거 책 한번 보고 가방에 마스크랑 이렇게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 이거 선글라스 오늘 처음 써보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요. 손질을 조금 해서 하나는 먹고 나머지는 쪄서 냉동 보관을 하려고요. 달아. 맛있다. 샐러드 채소에 오리 훈제는 한번 삶았고요. 이거 냄새가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삶으니까. 아, 너무 맛있겠다. 드레싱은 이거. 이거 프레시홈 핫소이. 오늘 오랜만에 쌀국수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난해가지고 당황했지 뭐예요? 저녁은 오리 훈제 뭐지? 초당 옥수수 샐러드? 오늘의 룩은 롱스커트에 블라우스 입고 슬리퍼 신어줄 거고요. 가방은 오늘 에일리스트의 미니 타이티 캔버스 숄더 블랙 컬러를 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룩은 이렇게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캔버스 소재의 비건 가죽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컬러 배색이 들어가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가방입니다. 캔버스 숄더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수납하고 저는 이 캔버스 숄더백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좀 포멀한 룩에 너무 잘 어울리고 출퇴근하실 때 데일리 가방으로도 좋은데 여행갈 때 소지품들 다 넣고 편하게 이렇게 가는 리조트 룩? 여행 룩? 이런 컨셉의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캔버스 원단 내부가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서 가방 형태도 딱 잡아주고 오염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 방수가 되는 가방이라서 휘뚜루 마뚜루 가능하다. 제가 어제 책이랑 막 다 놓고 갔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석 클로징이 진짜 편해요. 수납할 때 걸리는 거 없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클로징이 가능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메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산 슬리퍼도 첫 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 점심은 톤쇼우에 예약을 해뒀는데요. 테이블링으로 예약을 해뒀고 지금 이제 대기 순서가 20번? 아까 11시 반 땡 하자마자 줄 서게 했는데 앞에 50팀 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간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4번째 앞에 14팀 있으니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1시 8분입니다. 가방에 지금 제가 삼각대, 휴대폰, 지갑, 에어팟, 충전기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이 정도만 들어가면 제가 평소에 들고 다녀야 되는 소지품들은 전부 다 넣은 거라서 진짜 수납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딱 닫으면 깔끔하게.
하는 구독자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모송이랑 대시 이렇게 옷을 샀는데 저기 끝쪽에 이제 다시 주차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챙겨서 클러스트 라운드 먼저 갈게요. 로만 빌라. 이렇게 얼마 전에 커피 마시러 왔었는데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봤는데 의자 옆에도 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걸어볼게요. 여기 커피가 산미가 좀 많고 엄청 깔끔해요. 라는 브랜드 뜻이 음악의 8분 심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일상 속에서 잠깐 쉬어간다, 이런 자유로운 그런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번 영상 컨셉을 좀 자유로운 저는 밥도 먹었고 커피도 마셨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서핑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네요. 여러분, 저는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셔츠가 되게 얇고 바지도 후드후드 엄청 편하거든요? 편하면서 멋은 놓치지 않았다, 그런 룩 되시겠습니다. 바지가 짱 편해요. 오늘 착장에 같이 코디할 가방은 짜란! 에이레스트 몰타 크로스바디 오트밀 컬러이고요. 호보백입니다. 둥글둥글한 라운드 디자인의 가방이고요. 이게 그냥 딱 봐도 휘뚜루 마뚜루 가방 아닙니까? 컬러감이 이렇게 보시면은 누런기 없는 깔끔한 아이보리? 아이보리에 굉장히 맑은 오트밀 컬러 한 스푼 딱 들어간 그런 컬러감이에요. 내추럴하면서 뭔가 탁 튀진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가방이고요. 호보백 특유의 그 납작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폭이 있는 편이에요. 폭이 있다 보니까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 좋아한다, 근데 가방에 좀 수납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에일리스트가 진짜 세심하다고 느끼는 게 안주머니가 두 개 있습니다. 지퍼 수납 공간 하나, 그리고 통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 포켓. 제가 여기다가 짐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카메라 넣어도 지금 이만큼 나오거든요. 카메라랑 지갑, 쿠션, 에어팟, 그리고 립까지 널널하게 채우고 가방 내면은 요런 느낌, 요런 디자인으로 멜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쁘죠? 오늘 제가 약간 멋쟁이 느낌, 멋쟁이 느낌으로 입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룩을 보여드릴 건데 이 가방이 투웨이예요. 이거를 빼줍니다. 이거 탈부착이 엄청 편해요. 크로스 끈에 제가 한번 연결해볼게요. 제가 매봤을 때는 가장 짧게 하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크로스로 맸을 때 이런 느낌. 자연스럽고 이쁘죠? 어깨로 매다가 아, 나 어깨 좀 아프다 아니면 두 팔이 좀 자유롭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끈 연결하기만 하면은 크로스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매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뻐 이뻐. 마찬가지로 나일론 원단은 코팅이 돼 있어서 생활 방수가 되는 가방이고요. 조금 어깨 아프거나 그럴 때 바꿔서 들어볼게요. 챙겨서 가보겠습니다. 수납력이 좋으면서 가볍고 편한데 좀 모던한 그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는 가방이라서 모던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이고 이렇게 제가 3일 동안 3가지 착장으로 에일리스트 가방들 소개드렸는데요. 영상 올라가는 시점 무신사에서 에일리스트 기획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10만원대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는 가방이라서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편하고 가벼운 가방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샌들은 솔트워터. 점포 도착. 이쁘다. 점포는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것 같아요. 뭐가 많이 생겨. 오늘 아주 룰루랄라 편하게 왔습니다. 자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두셨어요. 빨리 먹고 가야겠다. 제육덮밥에 저는 계란말이 추가했고요. 이거는 기본 찬인 것 같아요. 감자 샐러드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비벼서 먹는 거래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티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다 가까워요. 걸어오기 좋은 거리. 예쁜 엽서를 샀고 지금 에스브로라는 카페에 가려고요. 점포 소품샵 투어 할 때 살짝 꿀팁은 점포 옆에 내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서면역 내리면은 좀 길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포역 내리셔가지고 점포 돌고 서면으로 가는 게 좀 더 쉽다. 커피 마시고 싶어. 이제 커피 마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에스브로 왔습니다.
티백에 들은 옥수수 수염차 맛 아니고 되게 흙맛 플러스 뿌리맛? 어떻게 외출로그? 착장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나름대로 가방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광안리, 서면, 해운대 이렇게 새로 가보고 싶었던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담아봤는데 재밌게 시청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일상 브이로그로 만나요, 여러분.